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죄인 된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칠판을 여기 놔둔 것은 굉장히 오늘 내용이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첫째는 원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날 때부터 우리가 그 죄를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우리 안에는 아담의 후손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뭐냐면 자범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행동으로는 안 지을지 몰라요.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보면은 불순종한 것,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인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 인간에게 뭐냐면 조상죄라는 게 이제 조상이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 사망이 일어났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다시 말해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대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 이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사형을 받을 때 그 사형대가 뭐냐면 이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강도지 돼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서 강도나 살인자나 흉악범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할 때 이제 금방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성탄절이 이제 금방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성탄절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마리아라는 처녀의 대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죄가 없으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굉장히 공자님이 훌륭하고 석가모니가 굉장히 훌륭하고 성인 성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도 구원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남자와 여자의 이런 관계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죽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친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뭐를 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네, 이건 원래 죄인이 죽는 것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친히 달린 것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죽으시고 살지 못했으면 강도나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인류의 구원자다 이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 있는데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 이것은 인류에게 가장 큰 빅뉴스이며 가장 큰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지옥에 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오늘 이게 굉장히 제가 너무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 지금 제가 칠판에 쓰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 뭐를 해야 하냐면 회개라는 걸 해야 돼.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라는 게 뭐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회개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회개는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막 동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계속 이렇게. 그런데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회개. 근데 회개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도 예수를 몰랐을 때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싶은 대로, 뭐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죄를 버리고 살아있는 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가던 사람이 이렇게 가면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알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하면 회개라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교회 나와도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그대로 있잖아요. 세상 것 쫓아가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이렇게 가.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를 범하면서 가던 삶을 완전히 180도 삶의 방향을 전환을 해야 돼. 하나님께로. 이렇게 삶의 방향을, 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죄를 버리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해요. 이 회개를 해야 돼 먼저.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 자, 뭘 믿어야 되냐?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세주,
주님 혹은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이제 하나님이 전 세상을 볼 때 그랬는데, 우리 개인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 요셉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 자기 이름을 세상을 대신에 하나님 이 요셉을,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면 시작. 하나님이 이 요셉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래서 내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내어줘서 이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 된 누군가, 이 사람이 사형받아야 되는데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내어 매달려 죽기까지, 심판을 받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멘,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 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살아, 안 죽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도 안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아, 죄사함 받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건 영생을 얻다 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회개하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거 뛰어나요.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예수여 이렇게 말한 건, 주님 이건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겠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 그 다만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만 천국에 가냐? 다만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잘 들어와요 이제. 이게 오늘 그래서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교회만 다녀가지고 절대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아 어떻게 교회는 구원의 방주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했던 내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에요.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교회만 그냥 나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고 이 꿈의 교회 와서 교인 등록 카드 썼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먼저 교회 와서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버리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나를 구원하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이렇게 회개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 천국 못 간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또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래 예수님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영생,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보지 못한대. 자,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믿으면 반드시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 아유 회개가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많이 가르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봐봤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오늘날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많이 안 돼도 변화가 없을까? 많이 연구하고 고민을 했어요.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회개는 안 강조하지 않고 믿음만 강조해. 믿기만 하면 구원, 믿기만 하면 구원.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먼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다 첫 번째 전한 게 뭐냐면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 근데 오늘날은 회개는 없이 믿기만 해, 믿기만 해, 믿기만 해, 믿기만 해. 이러니까 어떻게 돼? 회개를 해야 삶의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죄를 버리고 돌아서야 돼. 이게 없이 믿기만 하니까 머리로만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삶의 변화가 없다. 이걸 알았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 그래갖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성경에 예수님 뭐라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야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랬잖아요. 가서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들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했네. 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그런데 제가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요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변화가 없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것이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올바른 복음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가장 큰 것이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부귀영화, 세상 권세나 명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영원한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결정되는 일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거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굉장히 예수님 중요한 거 할 때는 꼭 그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영생을 얻었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한 번 죽으면 정해진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심판에 이르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하나니. 아멘.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뭐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죄사슨 사망이니까 이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데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그냥,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회개를 안 하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왜 이게 칠판에 쓰냐 하면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모조품인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거를 믿게 하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순회교사라고 해서. 근데 순회 전도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라 하냐? 야, 너희들 회개하고 믿기만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아. 뭐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율법을.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거 해야 구원받는다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막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제. 아니, 바울은 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했는데 믿음으로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군.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혼돈이 생긴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나 그 누구를 알지라도 저주를 받게 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순수한 순복음을 받아들여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도 있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가 이게 지금 순수한 복음이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한 이게 그래야 구원을 이룬,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다른 복음. 회개할 필요 없이 있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믿기만. 자,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돼.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해외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뭐를 전했다고요? 믿음을. 여러분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와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하는 회개하고 이걸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하는, 이게 회개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회개하고 믿으다 이렇게 했다 했죠. 예.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갈라디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날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일어 유대 광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하였으니,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가, 구원 못 받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선지자가 광야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하니까 막 그 메시지를 듣고 막 심령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 죄인들이 막 회개로 나왔어.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왔냐, 이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뭐 저런 거 안 해도 회개 안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교에서도 종파가 세 개가 있어요. 예,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세 개 파가 있는데 아,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자기들이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회개 안 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배 부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든.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뭐예요? 이 마귀 자식들아 그런 말이에요. 마귀 자식들아, 아, 자기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마귀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든 그런 거예요. 자 8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속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계속 해줘요.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회개는 안 하고 회개를 전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98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는 저는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영안을 딱 영적인 눈, 우리가 눈이 그런 게 있어요. 육안이라는 게 있고 지안이라는 게 있고 영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 우리가 이거 육안이죠. 지안 지식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안이라는 게 영적으로 보는 거. 근데 영안을 딱 열어주시면 여러분 어디 영적인 세계는 영안이 열려야 보여요. 근데 영안을 딱 열어주신데 보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알곡이 98년 7월 7월 그때 둘째 중 8월 첫째 주까요? 7월 26일 근데 우리 교회가 알곡이 뭐냐면 36%야 주일날. 그러면 천국 가려면 알곡이 돼야 돼요? 쭉정이가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알곡 신자가 천국 가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반드시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알곡 신자가 돼야 합니다. 근데 알곡이 주일날 딱 하나님이 저한테 보니 36%야 와,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목사의 소원이 뭐냐, 이 목사의 소원이 여기 온 사람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어떻게 하죠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할까, 이게 나의 간절한 소원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올 때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복음을 전했는데 아, 어떻게 구원받아요? 제가 물어보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지은이 김지은이 다 앞에가 지은이가 있는데 우리 공지은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지은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에? 믿음으로?
뭘 믿어? 아, 소리가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저기 누구? 정진이한테, 황진이 아니고 정진이한테 물어보겠어요. 정진이 어떻게 구원 받아요? 예. 예. 그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을 믿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거는 오늘 배웠잖아요. 그리고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 받아요? 그럼 당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때 어떻게 하나? 아, 예수님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아, 이렇게 금방 나와요. 그거 맞죠?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구든지 어떻게 구원받냐면, 우리 성도들은 막 입에서 줄줄줄 나와. 지금 여러분 입에서 줄줄 안 나온 사람은 아직 꿈의 교회 성도가 제대로 안 된 거야. 줄줄 나와. 왜? 맨날 제가 그걸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구원이니까. 근데 어떻게 구원받냐고?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죠. 이런데 36%의 주일날 알곡이. 이야, 나 충격받았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주님이 너희 성도들한테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그래가지고 날마다 이제 회개를 시키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회개를 시키냐? 옛날에 우리가 죄 지으면 어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이런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하고 아멘 하고 나는 죄사함 받다 이랬어. 근데 주님이 말하니, 이놈들아, 그것이 진실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라는 건 가슴을 치면서 죄악의 아픔이 느껴지도록 철저히 회개해,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 제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얼마나 회개를 했어요. 그때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쭉정이들이 알곡으로 막 바뀌어지더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때요? 회개하라는 건 없고 믿기만 하라, 이런, 그런 데는 알곡이, 정말 저거 알곡이, 이게 다른 복음이야, 회개가 없는 거.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나, 이게. 오늘날 이런 교회들, 이런,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 구원받지 못해. 회개가 빠진 거는 여러분 어디 구원을 이루지 못해. 두 번째 다른 복음이 뭐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회개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 이제 어떤 교훈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가 필요 없대. 회개가.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간다는 것도 문제고 안 간다는 것도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무조건 죄 지었다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서울에 있는 막 대형 교회, 큰 교회 있는 목사님 있는데, 우리 여기 최은호 목사님도 거기서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목사님은 그래. 죄 하나만 잘못 지었다 그러면 바로 지옥이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그냥 왔다 갔다 해, 계속. 시계초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유,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 벌벌벌벌벌 떨고 다녀. 왜? 죄를 한번 지었다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니까, 계속.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한번 지었다 해서, 죄가 어떤 죄냐에 따라서 하지만은, 죄를 지었다 해서 바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야. 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바로 지옥에 보내버려? 마귀들 자식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회개하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 했죠?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구원 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회개를 해야 돼. 이 구원 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는 회개와 구원 받기 위한 회개는 틀려요. 이게 구원파. 지난번에 여러분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한 유병언 구원파 있죠. 구원파가 이제 세 부류가 있어요. 박옥수 구원파, 기쁜 소식이라고 있죠. 기쁜 소식성.
박옥수 구원파, 유병원 구원파, 이요한 구원파 이렇게 구원파가 셋이야. 근데 이 교리나 이런 것은 뿌리는 똑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 믿는다고도 안 하고 예수를 믿고 깨닫고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대 이거. 왜?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담당해 버렸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고 그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냐? 이제 우리가 전도하나 이렇게 만나면 그래요. 어,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았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봐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러분 대답 뭐라고 하겠어요? 아, 이거 곤란할 거야 좀. 그러죠. 죄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면 참 곤란해. 근데 정직한 사람은 뭐라고요? 죄가 있죠. 그랬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었다 그래요. 구원파는 이래. 왜?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버렸는데 죄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를 안 하냐? 그 구원파에 다닌 사람이 죄를 안 짓겠어요? 내가 그러면 구원파 사람한테 물어봐. 작년에 칸타타 한다고 저기 시민문화체육센터에 한다고 박옥수 그 기쁜 소식 구원파 사람이 우리 카페로 위장해가지고 딱 아닌 척하고 왔어요. 제가 한눈에 딱 알아봤죠. 알아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정체를 속이면서 그러네. 근데 저는 그런 걸 연구를 하니까 금방 알죠. 해가지고 이제 탁 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다고. 어디 교회에서 이제 왔냐고 이런. 그 다음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아 이제 곤란하지. 이제 저같이 고단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안 지은다? 그러면 뭐라요? 죄라는 것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한 것도 다 죄예요. 그러면 당신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하지요. 그게 죄 없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돼. 죄 없다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 나왔어.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여러분 이거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회개고 이거는 뭐냐면 성화를 되기 위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가. 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걸 다시 여러분이 회개하고 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구원파는 뭐라고요? 회개할 필요가 없대. 그 근거로 뭐를 대냐? 히브리서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인용을 하냐 그러면은 구원파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네? 제사를 드려. 지난번에 누가 두 사람 나왔었죠. 근데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리 저기 진이랑 여기 김지은이 둘이 나와봐요. 이제 한번 또 나와봐. 빨리 나와. 예, 시간이 얼른 가네. 자, 김지은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죄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데 안 죽 이제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 여기 순전한 어린 양을 제사장한테 데리고 와, 얼른 끌고 와봐, 얼른 이리. 아니, 자기가 끌고 와야지. 양이 이렇게 내미는 양이 어디가 있어, 얼른. 자기, 얼른, 다시. 예. 자, 이리 끌고 와요. 이제 어린 양을 끌고 와. 어린 양이 숙여야지 저렇게 뻣뻣해갖고 오는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이렇게 데리고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가 칼로 목을 탁 따서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의 싹스로
심판을 받았는데 양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사함을 받아.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 죽어야 돼.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민족을 대신해서 대속죄일 날 이런 제사를 드리면 온 민족이 다 죄를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근데 이제 지은 일자리가 여기는 시키도 안 한대 일어나려. 예. 이 여기 이제 정진이, 근데 어떻게 돼? 이렇게 계속 죽어야 돼. 이 어린 양 대신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그 제사는 해마다 드리고 지을 때마다 드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면 또다시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고 뭐만 믿으면 돼?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걸 믿으면 돼요. 그러면 제사만 구원받아. 그러면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구원파는 뭐라고 하냐? 아, 이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들어가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성화에 이르는 회개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짓던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고, 이 성화를 위한 회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고 실수와 죄지었을 때 거룩하게 성화되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해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양심이 강팍한지 몰라. 자,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었어. 근데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강팍하게 돼. 그래서 구원파에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강팍해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자, 제가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사람들. 자,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믿어도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뭐 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율법을 지켜.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뭐냐? 성경에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보는,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시키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가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만 갖고 구원 받아 율법을 지켰네. 이게 갈라디아도 그러고 안디옥 교회도 그랬어요.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구원해? 아, 우리 회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아니야,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어.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래서 결론이 안 나니까 어떻게 돼?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어디로? 에루살렘 교회로 보냈어. 그래서 에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처음으로 기독교의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논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음행과 짐승의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재물 네 가지를 멀리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리라.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했냐? 이 네 가지는 그래도 지켰네. 네 가지는 해서는 음행을 멀리하고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나왔으니까 안 돼. 저는 식당에 가면 선지국을 안 먹어요. 선지국을 안 먹어. 이제 선지국 좋아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먹지 말아요. 왜?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
음행 몰려고 우상의 재물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몰려라. 그러면은 목매어 죽인 거 저는 안 먹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신탕 좋아했어요. 근데 꼭 우리 김정일 집사님이 여름 되면은 나한테 목사님 어디 뭐 몸보신 하러 가시게 하고 따라가면 보신탕 집에 데리고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금식을 많이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금식 끝나면 보신탕을 꼭 해가지고 주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보신탕을 안 먹어요 지금은. 또 좋아하는 분들이냐 오늘 또 목사님 개인이 또 설교 들어갖고 이제 또 그런다 할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상의 재물 그렇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가나 이런 거 안 먹어요 이제. 그 다음에 피 그렇잖아요. 피 먹어, 피 먹으면. 그래서 선지국을 제가 안 먹어.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도 뭐한 건데 성경에 이건 먹지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에서 또 벗어난 얘기는 절대 우리가 율법을 지켜 믿음으로 믿어도 율법을 지켜하고 나 이건 다른 복음이야. 이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구원의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다. 이런 또 이제 이게 다른 복음이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여러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른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오직 예수만 구원자가 되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나을 때부터 전부 다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러니까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다 날 때부터 죄인이야.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가 그랬죠. 석가모니 얼마나 훌륭하니, 공자님 얼마나 훌륭하니, 소크라테스 얼마나 훌륭하니. 세상에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나서 뭐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자기도 구원을 못해. 그분들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처녀에 대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으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기 때문에 죄가 없이 잉태돼서 죄가 없는 분이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타종교에 계신 분들, 타종교를 뭐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딱 설명을 하면요, 아 뭐 기독교나 뭐나 다 있는데 딱 제가 이거 설명하면요 아무도 반박을 못해. 그리고 왜 예수만이 구원자인가, 이걸 딱 예수만이 죄가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다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어떻게 구원자가 돼.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종교다원주의는 뭐라, 야 서울 가는 길이 뭐 목포에서 KTX만 있냐, 버스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이러듯이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냐. 야, 불교로도 받고 뭐 다른 이슬람교로도 받고 뭐로도 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에 그런데 뭐라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다른 것으로 구원받나? 이건 종교 다원주의.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지만 동국대학교가 불교재단이, 거기 가가지고 그때 엄청 실수를 했어요. 아니 이제 불교대학원에서 오라고 특강을 하러 갔으면 비교 종교화 그래가지고 왜 예수만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건데, 거기서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나버린 적이 있어요. 예? 이게 다른 종교를 뭐한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보면 서울의 수유리에 한국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한국신학대학이 뭐냐면 기독교 장로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그 대학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지금 석좌 교수로 있냐면은 여러분 도울 알죠? 김용호. 그게
얼마나 기독교를 욕하고 공격하고 비난한지 몰라. 이 못된 인간이 거기 그 한국신학대학의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목회자 양성교환이 거기에 뭐냐면 석좌교수로 가 있어. 이 정신 나간 이런 인간들이 이런 이상한 놈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교수라는지. 그러면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온 사람들 어떻게 돼? 종교다원주의에 다 빠져. 그래가지고 한국신학대학이 어떻게 하냐면 4월 초파일날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문에다 프랑카드를 붙잖아. 석가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또라이들이 이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여러분 막 이래 우리가 그래. 예수의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면 야, 너무 기독교는 저도 예수님 안 믿었을 야 너희들은 너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말이야.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하고 해야지. 왜 말이야 너무 그런. 근데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 예수만이 구원자이니까. 아멘. 자 제가 이제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천주교 있죠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가 이제 카톨릭이라고도 해요. 로마 카톨릭이라. 근데 이 천주교는 구원론이 우리가 틀려. 구원론이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면 여기 성당에 다녔던 분들 계실 건데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90%가 뭐라고 해요? 뭐 해야 되나? 착하게 살아야 된다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예.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다음에 요즘은 뭐라고 하냐? 마리아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이게 여러분 다른 복음이야. 이게 마리아를 믿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아요? 마리아도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선택한 여자야. 그래서 정말 복받은 여자이지만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꼭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그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리아한테 막 묵주기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 왜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한테 바로 자식들이 말하기 곤란하면 어디에 가요?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말해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마리아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에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시행하리라. 예수님밖에 중보자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우리가 뭐라 해요? 자, 우리가 여기 꿈의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랑의 교회로 갔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해요? 옮겼다 그래 교회를. 근데 만약에 여기 다니던 사람이 여기 산정동 성당으로 갔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개종했다 그래 개종.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은 뭐라 하냐? 이제 그 기독교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천주교 그다음에 개신교. 우리 보통 이제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하죠. 이거 합쳐 가지고 기독교라게. 근데 여러분 천주교는 원래 이게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로마의 그런 우상과 잡신이다 짬뽕 된 게 이게 뭐냐면은 천주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 여기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로 가면 교회 옮겼다가 하지 않고 개종했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교회로 오면 거기서 뭐라 해요? 저도 개종했다가 하는 거예요. 왜? 종교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천주교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마리아를 통해 구원받. 천주교 바티칸에 가면 로마에 전부 거기가 뱀, 용 이런 것으로 가득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럼 용이 뭐예요? 마귀 상징이잖아요. 뱀이 뭐예요? 사탄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바티칸 성당이 다 거기에 벽화에 뭐에 다 해져 있어요. 이게 뭐냐? 마귀 소굴이라는 거예요. 마귀 소굴. 이거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몰라. 그래서 이거는 다른 복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걸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시간이 어떤 게 이제 다른 복음이냐.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 받으면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 한국에. 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뭐를 받는다 했어요? 구원을 받아. 다른 말로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한번 죄짓는다 해서 금방 잃어버린 거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구원 받았는데 부인한다. 제가 요번에 얼마 전에 말은 총 가지고 나와서 너 예수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막 쏴 죽인다고 이래요. 그럼 나 예수를 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고 거듭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구원 받으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의 기록이 돼. 그래서 천국에 딱 가면 그 앞에서 물에서 생명책을 딱 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책을 딱 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딱 보니까 생명책이 가브리엘 천사장 와서 펴는데 어떻게 돼? 김지윤이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고 찾아본데 어때? 있어야지. 여기 김지윤이 아무리 자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불못에,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던지운다 했잖아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근데 언제 거듭나요? 회개하고 믿고 이렇게 하면 거듭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근데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어떻게 살든지 무조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천국 가느냐? 이게 구원파들이나 이런 잘못된 데서 이렇게 가르쳐. 아무리 타락하고 죄 짓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도 그래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천국은 간다 이렇게 가르쳐. 이게 다른 복음이야. 그래가지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니까 교회 다니다가 좀 뭐 하면 교회 안 다녀 그러면서 어때? 자기는 구원 받았대. 자기는 천국 간대. 어때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 이렇게. 이게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데 다 알 수는 없고 제가 한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여줘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다시 한번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구원 받아요. 그러나 이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언제 완성?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거야.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이 천국에 들어갈 때 이게 완성이 돼.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 받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 세상 뭐 이런 유혹들이 많아. 그러면 이런 것에 넘어져가도 타락하고 죄를 짓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 고린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내가 다른 사람 복음 전하고 구원해 놓고 내가 버림당할까봐, 도리어 내가 버림당할까봐 내가 두려워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육신은 어떻게 하자고요? 계속 죄 짓는 거 좋아하고 세상 거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죄 짓고 멸망의 길로 가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 구원해 놓고 내가 육신대로 하면 멸망을 당하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어떻게 돼? 그렇게 산다는 거 신앙생활. 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면 몰라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그럴 필요 없이. 그런데 타락하고 죄짓고 이렇게 할까봐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대. 그런데 구원파나 아니면 또 구원파 아닌데도 맞죠. 칼빈주의 장로교, 저희도 칼빈주의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교리가 뭐냐, 복음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요 교회 안 다니면서도 타락하고 죄짓고 세상 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 옛날에 그 가서 교회에서 이거 들었던 것 때문에 자기 그래도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 어리석은 사람. 이게 뭐냐? 마귀가 바로 이런 다른 복음으로 멸망의 길로 지옥에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여러분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그러죠? 신천지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장 하나님의 이것들 여호와의 증인들 또 여러분 제7 안식일 재림교회 안식일을 지키자는 구원 못 받아 거기 몰몬교 마릴 선거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도 하고 전도관 박혜선 이 밖에도 여러분 얼마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목적.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 믿으니까 축복도 받아요. 잘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믿음의 그 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다 마쳐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겠어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오늘 여기 고린도 13장 5절 말씀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진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한번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이런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녀갖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늘 그랬잖아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 유혹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교회 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타락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환난을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이 뭐예요? 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여러분 지옥에 가 그러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